둘, 셋, 큐!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성북마을뉴스 진행을 맡은 주민 앵커 이상림입니다. 8월이 시작된 가운데 숨이 탁 막힐 정도로 더운 하루하루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기대되는 휴가와 여름방학이 있으니 마냥 미워할 수 없는 계절이 여름입니다. 일상 탈출의 기대감을 가지고 맞이하는 여름방학 특집 8월 첫째 주 성북마을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휴가 계획을 세우셨나요? 특히 자녀가 있는 학부모라면 아이들과 어디를 가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알찬 방학을 만들어야 할지 고민이 깊어질 텐데요. 흔히 말하는 7말 8초라고 7월 말과 8월 초에 몰린 휴가 피크철에 유명 관광지를 가면 그야말로 사람 구경만 하고 도리어 기억하고 싶지 않은 추억 만들기의 위험이 있죠. 이럴 때 역발상으로 사람들이 떠난 한적한 도심에서 즐기는 여름은 어떨까요? 그래서 준비한 뉴스, 성북에서 아이들과 가볼 만한 곳, 아보숑이 다녀왔습니다. 지난 수요일,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정릉 3동에 위치한 북한산 국립공원 탐방 안내소가 어린 탐방객들로 붐빕니다. 이들은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이 함께 준비한 북한산 국립공원과 함께하는 건강 나누리 캠프 참가자들로 국립공원에서 친환경 체험을 하면서 급증하는 아토피나 천식 등 환경성 질환의 예방과 관리를 받는 프로그램입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참가한 가족이 있는가 하면 멀리 지방에서 찾아온 가족도 있을 정도로 인기가 높습니다. 그래서 고려시대에 삼각산이구나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우리 드라마 보다 보면 삼각산 아래에 무슨 사찰에서 뭐 이렇게 나오죠. 정도전 봐도 북한산에 오면 다람쥐와 청설모를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겨울이 되면 만날 수 있는 친구는 다람쥐와 청설모 중 누굴까요? 청설모가 맞습니다. 참가 가족들은 궂은 날씨로 인해 직접 북한산 둘레길 트레킹은 못했지만 북한산 국립공원에 대한 탐방 안내를 듣고 퀴즈도 즐기며 나무 목걸이와 에코백 만들기를 한 뒤 수원으로 이동했습니다. 북한산에 오시면 산행 하시는 것도 좋지만 국립공원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연물을 이용한 만들기 체험, 레인저와 함께하는 둘레길 트레킹, 또 건강 나누리 캠프, 생태 나누리 등 다양한 테마를 활용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여름방학 기간 동안 부모님과 자녀분들이 함께 오셔서 즐거운 추억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성북동 대사관저가 즐비한 북악산 자락에 위치한 우리 옛돌 박물관은 작년 11월에 문을 열었습니다. 박물관 입구에서부터 다양한 표정의 다채로운 옛돌 조각들이 방문객을 맞이하고 있으며 3층으로 이루어진 실내 전시관과 수목과 석조가 어우러진 야외 전시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긴 세월 우리 땅에 숨쉬어온 옛돌 조각과 그 속에 담긴 선인들의 수복 광년과 희로애락을 보여주는 전시, 그리고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하여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입니다. 마보숑이 찾아간 이날 팝업북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이 한창인데요. 문인석이라고 해요. 그렇죠. 정말 잘해요. 짝을 지어서 무전기를 통해 과거와 현대로 교신하며 돌사람 묘사를 주고받는 게임과 바다를 건너온 돌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꾸미는 모습이 사뭇 진지합니다. 재밌었어요. 뭐가 재밌었어요? 이거 만드는 거. 네, 같은 반 친구 어머니가 소개시켜 주셔가지고 방학이고 시간이 돼서 참여하게 됐는데 팝업북이라는 것도 재밌게 수업을 했고 또 방학 숙제도 하나 해결할 수 있어서 참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성북동 언덕에 위치한 우리 옛돌 박물관은 석조유물 1,300여 점과 자수 300여 점, 근현대회화 150여 점이 전시되어 있는 국내 최초 석조유물 전문 박물관입니다.
이제 다양한 체험을 즐기실 수 있도록 여름방학 프로그램을 마련을 했는데요. 지금 팝업북 프로그램과 러닝스톤 체험 프로그램을 가족 다 함께 즐기실 수 있습니다. 이제 가족 다 같이 우리 애들 박물관으로 오셔서 즐겁고 알찬 여름방학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돌아본 북한산 국립공원 탐방 안내소와 우리 옛돌 박물관의 체험 프로그램 소식은 저희가 시청자 여러분의 어두운 등잔 밑을 살필 요량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여름에는 자녀와 함께 여러분만의 유일한 성북 백배 즐기기 또 서울 백배 즐기기를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성북 마을 뉴스는 청량한 마을 소식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예, 오늘 성북 마을 뉴스에 주민 앵커로 참여하게 돼서 매우 기뻤습니다. 저도 성북 마을 TV에서 정릉 이동 마을 계획단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데요. 정릉 이동에 알려줄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릉동 동영상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